예, 김도일 교수님의 자세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뭐 패널 토의 중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근 교수님도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는지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들었었는데요. 아, 예. 예, 전반적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아, 뭐 게임 이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조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런 게임 이론처럼 어떻게 경쟁하는가라는 거 하고 있고요. 김도일 교수님과 또 같이 공통적으로 법경제학이라고 또 이런 게임 이론이나 경제학을 법에 적용하는 그런 분야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내용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 내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경제학 두 선생님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학을 한마디로 짧게 정해주신다면 어떻게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큰 주제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서 행복하게 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한수근 선생님은 인문학과 수학의 믹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경제학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글쎄요. 좀 저는 경제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빠져서 그런지 경제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일 교수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사람이 사실 물질적인 욕구가 점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7, 8%에 해당할 정도로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고 생각해서요. 그 97, 8%를 이해해서 그 인간의 행동을 한번 이해하고 예측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학은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거 굉장히 경제학 배우면서 어려운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특히 거시경제 그러면 뭐 국가경제나 경제학자들한테만 관심 있고 우리 개인한테는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시중에 많이 이렇게 경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학이라고 이야기되는 분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은 연구의 단위를 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경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미시경제학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거시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시경제를 갖다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군요. 우리 생활에 늘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혹시 오늘 뭐 경제학에 대한 걸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경제학 이론 중에서 이런 거를 알면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거 팁이 있다면 한 말씀. 그 전에 저도 거시 미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미시 경제학자인 것을 전제로 해서 예, 저는 미시 경제학이 진짜 경제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거시 경제학자에게 말씀을 주지 마시고요. 그 미시는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것으로 치면 간이나 심장이나 이게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거고요. 거시는 전체를 보는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자세히 보면 전체를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가끔 막 사람이 열이 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간이 나쁜 건가 심장이 나쁜 건가 신장이 나쁜 건가 찾다가 사람이 고열 때문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단 막 알코올로 마사지하고 해열제를 놔야 됩니다. 그렇게 응급 처리가 이제 거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열 떨어지면 저희는 정말 간하고 심장하고 다 봐야 되는데 환자가 열 떨어졌는데 뭘 보냐 그러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미시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제학자로서 뭐 어려운 건 많지만요.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저는 공짜 점심은 없다. No free lunch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짜를 바라다 보면요. 잘 안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개 저도 그렇고요. 화날 때 보면 공짜 바라다가 공짜가 아닌 거라는 걸 알면 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공짜를 아예 바라시지 않으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겉으로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하는 분은 그 세세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당연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아, 경제학을 하면은 저렇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공짜 정신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돈을 잘 못 본다는 속설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농담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랑 경제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와 만 원짜리다 그러고 그걸 주스러 가려고 할 때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거는 돈일 리가 없다. 돈이었다면 누군가가 이미 집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로도 그런 건지 아니면 최소한 이론적으로 굉장히 합리성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수학자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예. 실제로도 그런 건가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 그러면 그렇게 합리성을 갖다가 가정하고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런 건지. 예, 저는 물론 그 책 중에 이제 작년 노벨상 수상자가 너치라는 책을 쓰신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건 인간이 그렇게 막 인센티브,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신 거라서 경제학자들도 이제 인간이 100% 인센티브,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만 그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는데 저는 90% 이상 그래도 당근과 채찍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즉 너찌를 보면 유명한 게 이 화장실에서 파리 그림을 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잘 조준을 해서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정도는 저도 인정하지만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 안 하려는 사람을 하루에 2시간씩 일을 더 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역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와 그 합리성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합리성이라는 걸 갖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제 이론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어느 정도의 개별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학문인 건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사회과학을 하는 다른 분야 분들과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합리성인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볼 때면은 도대체 경제학자들은 정말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사느냐?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교과서처럼 산다라고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경제학을 만든 유명한 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던 비유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에서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당구를 치는 학생들은 별로 학교에 오기보다는 당구장을 가길 좋아하는 학생들이었던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당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물리학의 법칙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물리학 시험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낮죠.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경제 주체들이 경제학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명제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기술을 해본다면 그것이 수학의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론적으로 뭐 약간의 여지는 있겠지만 충분히 경제학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그런 걸 보면 당연히 그걸 적용했을 때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경제학들을 계속 공부하고 특히 말씀하신 게임 이론 같이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론을 발전시킨 걸 보면 우리 생활에서도 경제학 이론들이라는 게 유용하게 적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들이 와닿는 예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좀 큰 얘기를 드리면 그 저희가 1945년에 그 독립을 했을 때 북한하고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이 갈라졌는데 사실 그때 북한이 더 잘 살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엄청난 격차를 느낀 게 역시 경제학을 제대로 적용한 국가가 잘 살게 된다라는 거를 뭐 크게 한번 반증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좀 되게 재밌게 본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오클랜드라고 미국의 조그만 도시 야구팀이 있었는데요. 다른 팀과는 달리 이 팀은 예산이 적어서 돈을 많이 써서 훌륭한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의 이제 빌리 빈이라고 그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 내가 단장인데요. 단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적은 돈으로 저기 돈 많이 쓰는 팀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나는 한번 경제 그 통계학을 잘하는 경제학자를 데려다 써보자. 그때까지는 선수를 뽑을 때 평생 중학교부터 공부 안 하고 수학 안 하고 그냥 야구만 했던 그런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 아 얘 보니까 타격폼이 좋다. 얘는 공이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경제학자가 얘의 가치가 얼마인가 몸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몸값이 얘는 10억인데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20억의 돈을 달라고 하면 뽑지 않고 10억을 줘도 좋은데 5억만 받겠다면 얘를 뽑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뽑았더니 그 팀이 적은 돈을 쓰고도 그 해에 제일 성적이 좋은 팀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구팀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어떤 우리 사회도 경제학자의 좀 조언을 많이 받으면 돈을 덜 들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예, 뭐 경영하려 그러면 경제 하지 못하고는 전혀 안 되겠네요.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하려 그러면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학자이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 이제 수학 시리즈이다 보니까 과연 좋은 경제학은 잘 다듬어진 수학으로 구성되어야 되는가? 혹은 그럴 수 있는 건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학이라는 도구를 많이 쓸수록 좋은 경제학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이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할 때와 비교해보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훨씬 더 수학 모형을 수학적인 이론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계 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 학부 교육 혹은 더 내려가서 대중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과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경제학 간의 괴리가 점점 커가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는 사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바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경제학자들이 또 한편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제학 모형이 지나치게 수학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직관을 가지고 경제학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직관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이론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똑똑하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서 그러한 논문을 쓴 사람이 좋은 학교의 교수가 되고 좋은 그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도구이긴 하되 이 도구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경제학 내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앞으로 이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는 틀림없고 더 반대로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는 교수들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이 잘 안 해본 거를 하다 보니까 이 99%보다는 예외적인 1%를 분석을 해야지 더 그쪽이 더 특이하고 남이 안 해본 것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 성향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은 수학이나 통계학을 포기하고 그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은 뭐가 있을까 남아 있는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수학이나 통계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물리학이나 뭐 천체 과학 같은 거를 보면 다 설명하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학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애가 지구과학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배운 지구과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30년 전에 잘 모르는 분이 있었다는 거고 이것은 30년 후에는 또 지금 저희 애가 봤을 때 또 자기 자식은 또 딴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건데 천문학은 사실은 한 2000년 동안 해왔는데도 아직 모르는데 경제학은 기껏 한 200년도 안 됐는데 너무 가혹하게 너희 왜 이렇게 못하냐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저희를 참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2000년 내에는 인간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혹시 그게 뭐 경제학과 수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이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현실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이론적인 맞습니다. 제약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예, 그렇죠.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구과학도 바뀌고 계속해서 학문이 바뀐다는 것을 바라보면 과거에 우리가 다루었던 수학의 대상이라는 것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블랙홀즈 이퀘이션 같이 새로운 종류의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인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수학이 또 새로운 영역을 갖다가 탐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수학 크로스라는 거가 마련되어진 것도 수학의 영역이라는 게 과거에 딱 고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학은 따로 경제학은 따로 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자분들이 경제학에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더 좋은 툴을 많이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첫 번째 토론은 끝이 없는 토론일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의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청중들께서도 토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토론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에 남겨주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 패널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합리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론으로 체계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아마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실험경제학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게임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게임 이론과 현실 적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게임 이론이라는 게 여기에 나온 뭐 승부가 있는 이와 같은 것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 이론의 범위를 갖다 좀 넓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생님 게임 이론을 갖다가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뭐 다양한 그렇죠. 뭐 오늘 좀 담합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뭐 이제 지금 저희가 뭐 곧 이제 북한과 남북 그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고 있게 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국가 간의 중요한 전략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것도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냉전 시대에 그 핵 무기로 경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오히려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게임 이론에서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 뭐 국가 간 기업 간의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게임 이론이 상당히 유용한 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게임 아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게임 이론이 지난 5, 60년 동안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제학 분야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대표적으로 정치학 분야 등에서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와 관련돼서
저는 뭐 게임 이론을 공부를 하고는 그리고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이렇게 좀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때 마치 바둑처럼 주어진 규칙이 있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규칙이 없는 세계로 나갔을 때는 게임 이론이 제시하는 일종의 명제 혹은 예측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예를 들어주셨던 뭐 핵무기와 관련된 게임 이런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 게임 이론이 제대로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우선 열거를 해야 되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결과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가능성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을 얻고 얼마만큼을 잃을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나와 게임을 하는 사람이 과연 이 게임 이론이 예측하고 있는 합리성의 가정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와는 문제들이 충족이 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그 예측이 의미를 갖기보다는 단순히 경우의 수를 열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게임 이론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